오늘 아침에 수확한 농산물이 우리 집 식탁에 있다고요? 내 가족이 먹는 음식 아무 재료나 사용할 수 없죠.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를 이용하는데요. 신선한 로컬푸드를 구매할 수 있는 곳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로컬푸드는 반경 50km 이내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의미합니다. 신선한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? 신세는 무랑동에 위치한 안산농협 연꽃 로컬푸드 직매장, 농국동에 위치한 안양원의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, 매화동에 위치한 부천시흥원의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로컬푸드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. 최근 개수동에 네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이 오픈했습니다. 로컬푸드 직매장은 아침에 수확한 농작물을 바로 판매하는 당일 생산, 당일 판매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선도는 높고 가격은 낮아지는데요. 내 신선해, 내 짜릿해. 해토미, 연금포도 등 시흥시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. 로컬푸드 직매장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1층에 위치한 연판매장에서는 다양한 연특산품을 만날 수 있고,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친환경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는 농부장터가 열리니까 신선한 로컬푸드로 우리 가족 식탁 건강 챙기시흥.